자, 오랜만에 이렇게 출력을 해서 내 헤드거든요. 그래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도 꽤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노하우도 많이 생기고 뜯어서 실패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판 꽉 채웠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어떤 3D 프린트 쓰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사용하는 거는 이거는 모노엑스입니다. 8K로 뽑은 좀 더 정밀하죠. 그거 좋아서 그 클리어 파츠. 네, 제가 좀 테스트를 요새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떤 테스트라냐, 네, 펄을 이번에 펄도 넣고 조색도 해가지고 클리어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가장 예쁜 걸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클리어 레진 같은 경우 가격이 좀 나가서 테스트하기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의 경화기가 이렇게 투척 워시 앤 큐어 깨끗이 닦은 다음에 굳히기 이거를 먼저 1차 세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1차 세척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지금 숨 쉬고 계시면 안 돼요. 숨 쉬면 안 돼. 안 쉬면 안 돼. 이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분 돌려줄 거냐? 몇 분만 돌려줄게요. 1차 세척. 자, 이렇게 세척이 완료됐고요. 뺀 다음에 다시 올려주고, 자, 이렇게 여기다가 선풍기로 이렇게 말려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안에다 넣는 이유는 얘가 그 UV 레진 같은 경우는 햇빛을 받아도 이게 굳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굳을 때 좀 모양을 잡고 굳혀야 되기 때문에 파츠 너무 많아서 좀 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좋은 레진을 썼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려보겠습니다. 끝! 깔끔하게 출력이 나와서 이제 사포질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보면은 3D 프린팅을 잘 하더라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결이 있어요. 이런 결들을 사포로 제거를 해주고 있는데, 레진 프린트 같은 경우는 되게 단단해가지고 한 220방 정도로 처음에 하고 있고요. 좀 확 날릴 수 있는 부분은 180방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패널 라인도 넣으면 좀 더 디테일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도 지금 패널 라인을 모델링에서, 전에는 모델링에서 탔는데 이번에는 그 작업이 생각보다 어렵기도 하고 오류도 많이 나서 웬만한 건 이렇게 손으로 지금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 코브라 블루.
자, 이렇게 자 벤시 풀 LED가 들어가는 헤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작업이 정말 오래 걸렸는데요. 실제로 이번 작업 완성 작해 헤드만 이 완성하기까지 샘플을 거의 한 3개 반 정도 프린팅을 했는데요. 그래서 그 레진 소모도 많았고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 이유가 자 이런 구조를 좀 보시면 알 수 있는데 유니콘 프라모 1호기 같은 경우는 LED를 넣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조립이 잘 되고 좀 디테일한 느낌이 나게끔 외부 장갑이 덮여지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상을 했었는데 그 상황에서 LED를 넣으려다 보니까 기존 구조가 다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헤드에 들어가는 메인 코어가 메인 프레임이 이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다 LED를 이제 넣으려고 다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실제로 안쪽이 어떻게 코어가 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동. 네, 이렇게 짠. 보시면 이건 양면 테이프예요. 제가 가조를 좀 하려고 양면 테이프 이용한 거고 보시면은 이렇게 LED가 총 몇 개가 들어가냐면 헤드에만 하나, 둘, 눈이죠. 그리고 입, 그다음에 옆쪽 볼, 그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LED만 하나, 둘, 셋, 넷. 이 위에는 그냥 라운드 LED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 사이즈에 맞게끔 이 카메라 사이즈도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게 선이 다 이 안에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선이 너무 많으면 치렁치렁 안 되잖아요. 이렇게 딱 깔끔하게 네 가지 선으로 네 가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널, 시그널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네 가닥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도 광고 아니고 제가 산 거예요. 이거 제가 아두이노 코딩 학습 키트 중국자. 이거 왜 샀냐? 제가 사실은 유니콘 1호기 할 때 LED 얘기가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LED를 좀 넣고 싶었어요. 작업한 내내. 그래서 중간에 좀 검색을 해보니까 이 아두이노라는 이 키트를 이용하면 초보자들도 뭐 코딩이나 그런 거 간단하게 해서 LED를 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이거 구매를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제품이 이 메인 핵심 아두이노의 브레인 이 우노라는 네, 키트입니다. 이게 여기다 프로그램을 컴파일링 해가지고 이제 뭐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뭐 빛도 불도 켤 수 있고 모터도 돌리고 다 할 수 있는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이 색을 전멸을 하고 변신을 시킬 수 있습니다. 네, 거기...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Everything I do so instinctive and so passionate. Every word I move so descriptive like an adjective. I got a vendetta against people who patented being negative when you should be getting after it. I got facts over tracks. This and that, spitting slow, spitting fast. I could roast, I could gas, think I'm okay at last. But I don't know if that can erase all the past. And the pettiness, a reflection of the emptiness. Hilarious, you think you're worth my time, you're delirious. Mysterious, because you hide behind a fake exterior. Inferior, you know I'll always be a bit superior. Get off of me, this ain't no humble brag. I want you to hear words, you can say them back. I want you to feel free from the chains at last. And to believe in what you got, it was built to last, yeah.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ve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The consequence of being incompetent. Mental health is confidence. Dreams into modestness. I'm not here to save the day. That's for you to take away. I could play a million mind games, but instead I say something not illogical, something that is topical. Rub it on and watch it go. Make yourself unstoppable. Dreams are irresponsible, but they're always possible. If you just believe, you could be so remarkable. Thoughts in my head, a collage and they spread. I'll be great one day, going off of my meds. No, I'm not giving up, no, I'm not giving in. I will make it to the top, taking off in the wind. I gotta make it, I'm saving every day to taste it. I'm patient, but my mind, it can hardly take it. I'm chasing a dream that I've had for several ages. A vacant modern kingdom for the taking. Now that I've been put through hell, I never got anyone's help. I had to do it all myself.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for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tough and wanna hate this, I'll always show up and make a statement. I don't ever slow up, no I don't take shit. I got no love.
the fakeness if you wanna play. 제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3D 프로그램은 네, 퓨전 360이고 오늘 제가 영상에서 잠깐 소개시켜 드릴 것은 3D 프린팅 작업을 하면서 꼭 필요한 서포터를 달아주는 프로그램인 네, 복셀 댄스라는 회사의 탱고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처음에 저는 치투팍스라는 무료 프로그램을 사용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탱고를 접해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에 들어서 현재까지 유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가격이 좀 나가서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10개월 정도 사용하고 나서 현재는 돈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프린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서포터를 달 때 굉장히 편리하고 좀 효율적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린팅을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서포터를 일일이 달아주는 시간이 엄청 걸리거든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거의 뭐 80-90%는 자동으로 서포터를 달아주고 네, 실패율도 거의 없다 보니 네, 작업의 효율성이 엄청 좋아졌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